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계실 만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제품이 출시했습니다.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2 덱스, 줄여서 지슈라 2 덱스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슈라 2는 대칭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칭형 마우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요.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동결입니다. 스펙은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이제 대칭형 그리고 비대칭형까지 선택지가 늘어났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품부터 살펴보면 지슈라 2 덱스, 라이트 스피드 무선 수신기, 수신기 연장 어댑터, USB A to C 케이블, 피트 부착 커버, 청소용 천, 그립 테이프,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지슈라 2 덱스를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무게. 무게는 공식 스펙상 60g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무게가 지슈라 2 덱스 쪽이 지슈라 2보다 좀 더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슈라 2 쪽이 아주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무게를 측정해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슈라 2가 59.39g, 지슈라 2 덱스가 58.37g, 약 1g 정도 지슈라 2 덱스가 적게 나가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품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다. 배터리는 지슈라 2와 동일하게 최대 95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USB-C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면 오른손 잡이용 비대칭형 마우스죠. 등 쪽이 솟아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엉덩이 쪽은 내려오는 디자인입니다. G703의 라이트 버전을 기대하셨다면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엉덩이 쪽은 좌우로 넓게 변경되었고 비대칭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스펙상 규격을 비교해드리면 살짝 길어지고 더 넓어지고 높아진 걸 알 수 있죠. 사이드 버튼을 보면 버튼 크기가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여러 부분들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막 확 비대칭이다 이런 디자인은 아니고 크게 호불호가 타지 않을 만한 비대칭 마우스라서 무난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그립은 역시 팜 그립이 될 것 같아요.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역시 안정적입니다. 이 맛에 비대칭 쓰고, 제가 비대칭형 마우스를 좀 좋아하는 이유죠. 대부분 남성분이라면 팜 그립에 잘 맞을 것 같고요. 엉덩이 부분이 샥 내려오다 보니까 손 크기나 경우에 따라서 팜 클로, 클로 그립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촥 감기는 편안함과 그립감을 줄 수 있는 건 세계 각국의 e스포츠 전문가, 프로 선수들과 협업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지텍 G 제품은 프로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이 모양이 프로 선수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를 해서 베스트 쉘을 뽑아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컬러는 블랙, 화이트, 핑크 세 가지로 출시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릭감. 클릭감을 살펴보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동일한 스위치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키압의 차이라기보다는 눌리는 느낌이 좀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지슈라 2는 살짝 받쳐주면서 눌리는 느낌이 든다면 지슈라 2 덱스는 빠르게 눌리는 느낌이고 반발력이 살짝 증가했다고 느껴져요. 클릭음도 들어보면 지슈라 2 덱스 쪽이 좀 더 경쾌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드 버튼은 크기가 커진 것 외에 클릭감이나 클릭은 모두 동일합니다. 지슈라 2 덱스는 지슈라 2처럼 옵티컬 기계식 하이브리드 스위치인 라이트포스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넣어주기를 기다렸던 그 광축 스위치, 그래서 이중 클릭으로 고생하실 일은 이제 지슈라 2 덱스에서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소소한 변화이고 기기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마우스 휠이 지슈라 2 대비해서 좀 더 부드럽게 변경되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작은 차이라서 제 착각인가 싶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맞추는 거 보면 소폭 부드럽게 변경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센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어로2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888 IPS, 최대 44,000 DPI, 그리고 8,000Hz의 마우스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최대 DPI가 올랐고 폴링 레이트도 마침내 AK를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슈라2에서 2K밖에 지원을 안 하냐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AK를 지원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슈라2 덱스 뿐만 아니라 지슈라2도 업데이트를 통해 최대 44,000 DPI, 마우스 폴링 레이트 8,000Hz까지 설정이 가능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지슈라2 덱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비대칭 마우스를 원래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힘이 좀 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손에 척 감기는 느낌이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지슈라2 덱스 쪽이 힘이 덜 들어가는 사용성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기
느끼기 좋더라고요. 빠른 트래킹을 하기에 용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는 느끼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고수분들, 프로분들은 또 느낄 수 있잖아요. 마우스 풀링 레이트도 AK까지 증가했으니까 스펙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특히 호불호가 좀 덜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손의 모양이나 크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마우스 자체가 취향을 많이 타는데 이건 좀 그런 게 적을 거라는 게 보이고요.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잘 잡히는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슈라2 덱스가 무선임에도 유선처럼 빠른 속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로지텍 G의 라이트 스피드 무선 기술 덕분인데 수신기는 G슈라2와 똑같이 생겼어요. 덱스라고 적힌 것 외에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로지텍 G 키보드와 마우스를 같이 사용할 때 하나의 라이트 스피드 키보드 수신기만 있으면 둘 다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 지원되는 목록은 여기에 띄워드릴 테니 확인해주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로지텍 G 허브 켜주시고 키보드 수신기를 연결해주세요. 왼쪽 상단 3개의 막대 클릭해서 설정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지원 아래쪽에 장치 페어링 도구를 클릭, 페어링할 장치를 선택하고 계속, 이 장치에 페어링할 수신기를 선택하고 계속을 누르고 페어링할 장치를 선택하고 페어링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키보드 수신기로 마우스 키보드 두 개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수신기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어디 가지고 다닐 때 편리하겠죠. 물론 최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따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로지텍 G 허브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2대1 페어링 외에도 다양한 설정들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출시한 G슈라2 덱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우스는 워낙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제품이고 호불호의 영역이기도 하고 대칭 비대칭 선호도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제품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번에 G슈라2 덱스를 통해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에서 아주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게 호불호가 없을 만한 그립감에 성능 업그레이드까지 여러모로 고려해보면 좋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구독해주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